엄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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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젓갈 있으면 깜반점 필요 없어. 근데 그게 뭐예요? 이게 제피. 제피? 처음 싹이 날 때는 얘가 색깔이 노랗거든. 끌어야 돼, 따야 돼. 그래도 지금도 부드러워서 이제 노란 게 살 변했거든. 괜찮아요. 이제 말려서 가루로 내도 저기 하는 사람은 먹는데 저는 멸치 젓갈에다가 이걸 같이 해서 먹으면 맛있거든요. 그래서 그 요리를 한번 해보려고. 네, 가지고 하면 되지. 그 먹거리는 이런 걸 세거든. 이 가시가 나오거든. 네. 가시가 나오면 안 되거든. 이런 가시 나오기 전에 네. 이거 떼야 돼. 아이고, 지나놓고 보면 엄마들이 얼마나 철없이 우리는 주문 그냥 먹었는데 제피 잎은 이거 좋아하는 사람은 따가지고 말려서 가루를 네. 내가지고 김치도 넣어 먹고. 예. 네. 우와. 먹어갖고 내가. 이거 젓가락 소금 뭐가 담아서 네. 양념을 다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멸치가 크네. 멸치가 작년부터 안 나니까 그렇지 멸치가 많이 나는 철에는 지금부터 사이즈대로 있어. 치수대로. 그러면 이 적은 거, 큰 거는 뭐 젓갈 담아서 김장할 때 간장 낼 때 하고 적은 치수는 이렇게 소금만 넣고 담아서 삶으면 돼. 그럼 그 뒤에 양념을 또 하신 거예요? 예? 네? 양념을 또 다시 하신 거예요? 어, 다시 다 양념해야 먹지. 그냥 못 먹잖아. 아 이건 그럼 통영에 반찬 가게나 이런 데 가면 팔겠네. 예, 예, 젓갈 다 팝니다. 아 그걸 그냥 사와서 이렇게 해도 예, 예. 상관없는 거죠? 예. 제피 잎을 넣으면 뭐가 좀 다를까요? 향이. 제피 향이 어우러져서 예. 맛이 또 다른 맛이 돼. 아 통영에서 이렇게 많이 드셨어요? 예, 예. 근데 요즘은 이렇게 하는 게 예. 요즘은 이제 이 음식 사라진 음식이지. 이게 이제 젓갈만 먹어요, 사실은. 양념해가지고. 보통 볶음집 같은 데 가면 어떻게 주냐면, 인당, 한 마리를 이렇게 주거든요, 네. 멸치를. 네. 근데 이제 멸치 양념 맛으로 먹는데, 저도 이거는 제피를 난 개인적으로 안 좋아해서 안 넣어먹는데, 이제 엄마가 이 얘기를 해가지고, 이걸 보니까, 제피가 약이잖아요. 약으로도 쓰고, 이 맛이 씹힐 때에 짠맛도 덜하고, 그 멸치 맛을 훨씬 감칠맛 있게 한다 해야 되나? 조금 그런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요즘은 뭐 젊은 사람들은 이제 그 짜니까 잘 안 먹는 데다가 더 이제 사라져가는 음식 중에 하나 같아요. 이게 이제 사라진 음식이. 맛있죠? 네. 막걸리 안 좋지. 동네 사람들. 자꾸 유혹을 하네. 멸치 있잖아요. 한 마리를 꼭 뭐라 해야 되나, 광어 이런 거 정도 수준으로 해서 막걸리 먹고 조금 떼먹고. 아, 근데 이거 머리도 먹어도 되는 거 같아. 머리 먹어요. 다 들려버려. 머리를 왜 버려? 쪼쪼로 먹어도 괜찮은데요? 네, 괜찮아요.